안녕하세요. 순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난 영상의 아이들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창고를 좀 많이 비우게 됐어요. 창고 정리하는 중에 우측에 있는 아이들 양이분 만원짜리인데요. 얘네들은 아마 제가 양이분 처음 시작할 때 왔던 아이들 같아요. 꽃 모양이 다 그때 꽃 모양이거든요. 사이즈도 지금 현재의 만원짜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이번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횡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에 왼쪽에 좌측에 있는 아이들도 돌분이죠. 이 돌분도 제가 없어서 못 팔았던 아이인데 얘도 이렇게 또 한 박스가 나왔습니다. 구석구석 어제 잘 뒤져봤는데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요 아이들 여러분들께 예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전 세트에 분갈이 할 때 필요한 깔망이죠? 자, 요 깔망 3장씩 넣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박스가 작아서 요 아이를 온전하게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반 잘라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보실 아이들은 제가 애정애정하고 있는 돌분입니다. 이 아이들은 작가 선생님이 만들지를 않고 계세요. 지금 작품 활동 하시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못 만들어주고 계신데 저희 창고 구석에서 한 박스가 나왔습니다. 팔기도 아까운 아이인데요.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2만원, 2만3천원, 2만5천원 이렇습니다. 이 아이는 속박이 분이기 때문에 겉에보다는 앞면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? 지금 손에서 한 요 정도가 지금 속으로 더 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속의 내부가 많이 넓다는 뜻이에요. 자, 저는 12.5 나오고요. 높이는 11 나옵니다. 이 아이들은 정말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.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. 몇 싸게 파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,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죠. 이 아이는 23,000원입니다. 저는 13.5 나오고요. 높이는 13 나옵니다. 색상도 너무 이쁘죠? 다음, 아이는 25,000원인데요. 입구가 깔끔하게 예쁩니다. 저는 12 나오고요. 이쪽은 12. 네.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높이는 13.5 나옵니다. 얘네들이 원래는 다 이 흑색깔이었었어요. 이런. 그런데 컬러를 입혀달라고 해서 이런 컬러를 입혀주셨는데 예뻐요. 네, 예쁩니다. 1번 68,000원인데요. 전 세트에 제가 이 깔망 드리기로 했잖아요. 네,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번입니다. 이 아이는 23,000, 두 아이는 25,000원짜리입니다. 이 아이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입구가. 예쁘죠? 저는 14 나오고요. 높이는 10.5 나옵니다. 아유, 여기다 뭘 심으면 좋을까요? 러블리 로즈? 하트니까. 이 아이는 23,000원짜리고요. 얘는 25,000원인데요. 너무 이쁘죠? 색상도 이쁘고 이렇게. 아이고 예쁘네요. 모양도 너무 이쁘네요. 저는 12.5에 높이는 13 나옵니다. 정말 예쁘네요. 색상 정말 너무 고급스럽습니다. 아, 돌분은 없어서 아쉽네요. 정말. 그 다음 요 아이도 25,000원입니다. 저는 13.5에 좁은 쪽은 10 나옵니다. 높이는 11.5 나옵니다. 빨간색인데
흰색과 빨간색이 섞여서 약간 분홍 색깔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인 것 같아요. 직사각이지만 쓸모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로 생겼습니다. 이번 23,000원, 25,000원 두 개 묶어서 73,000원인데요. 야, 요 아이는 2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2번 7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3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. 저는 16나오고요. 높이는 15나옵니다. 이 아이는 저는 15나오고요. 높이는 14.5나옵니다. 아, 멋있어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제가 다른 화분들 많이 보기 전까지는 이 화분을 탑으로 꼽고 판매했었는데요. 여전히 좋아합니다. 지금도. 어떤 걸 심어놔도 멋있으니까요. 제가 돌분을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 흙은 여기에 돌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흙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 거칠거칠한 것이 돌가루가 섞여서 그렇습니다. 자, 3번 한 개당 3만원짜리 두 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4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. 저는 15에 높이는 13 나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? 예, 내부는 더 깊다는 거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안으로 이만큼 더 들어가 있어요. 다음, 야이. 저는 15에 높이는 13.5 나옵니다. 속파기 한 거니까 정성이 너무 대단히 들어간 겁니다. 손으로 다 주물러 주신 거예요. 4번 한 개당 3만원짜리 두 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돌분 마지막 순서입니다. 아, 아쉽네요. 이 아이는 25,000원,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. 저는 13 나오고요. 높이는 12 나옵니다. 이 아이는 저는 13.8에 높이는 10.5 나옵니다. 무광이에요, 이 아이는. 아, 멋집니다. 네, 멋져요, 진짜. 제가,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이즈를 가늠하실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자로 이렇게 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받아보시면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그냥 이렇게 손을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재시면 저는 좀 손이 좀 긴 편이라서 좀 더 17이 넘는데 대부분 그냥 한 16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. 손 끝에서 꼭까지 그래갖고 16이니까 보통 몇 센치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. 뭐 요 정도면 16이니까 요 정도 되겠구나. 그리고 10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요 정도가 10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보세요. 10이구나.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몇이지? 요런 걸 생각하셔서 제가 이렇게 되고 14 나옵니다. 그러면 14가 뭐 한 요 정도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
자유분방하게 생겼죠? 이렇게. 다음 여기는 이렇게. 자, 5번 25,000원과 3만원 묶어서 55,000원입니다. 다음은 양이분 만원짜리 몇 세트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. 이 아이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왔던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커요. 그래서 조금 한 0.5cm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최근 거랑 섞어서 매칭을 했습니다. 이 아이는 최근 거예요. 자, 8.5 나와요. 8에서 8.5 나오는데 이 아이는 8.5 나옵니다. 그러면 얘네들은 그 전 건데요. 이게 9 나오죠? 또 이 아이는 9.5도 나옵니다. 물론 작은 아이도 있어요. 이 아이는 8.7 나옵니다. 그래도 좀 커요.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. 요 정도 되면 아마도 최근에 한 15,000원짜리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생김새는 똑같은데 사이즈만 조금 다르다는 거. 높이도 약간 높아요. 얘는 8.2 나오고 8.3 나오고요. 얘는 7.8 나오네요. 조금 0. 몇 센치니까 예, 뭐 몇 미리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. 6번 한 개당 만 원짜리 5개 묶어서 5만 원인데요.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7번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8.4 나오고요. 높이는 8 나옵니다. 9.3에 높이는 8.6 나옵니다. 많이 크네요. 이렇게. 내가 치우치게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거하고 섞어 드리니까요.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3개는 옛날 거. 예, 세 개는 그전 거라서 사이즈가 크고요. 얘네 두 개만 최근 걸로 해서 섞어서 넣어드리니까요. 네, 불평 없으실 거예요. 7번 한 개당 만 원짜리 5개 묶어서 5만 원인데요. 이 아이들도 깔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8번이고요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. 저는 8.3 나오고요. 높이는 8.2 나옵니다. 얘는 9.2 나오고요. 높이는 8.5 나옵니다. 크다. 네. 같은 거 3개,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. 생김새는 뭐 똑같죠? 네. 이 아이들이 흙량이 좀 많아서 그런지 얘보다는 좀 무겁습니다. 묵직합니다. 8번 한 개당 만 원짜리 5개 묶어서 5만 원인데요. 깔망 3개 넣어드립니다. 다음은 9번입니다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. 저는 8 나오고요. 높이는 8 나옵니다.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얘는 유독 큽니다. 뭐 17,000원짜리네요. 저는 9.7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오, 많이 커요, 진짜. 9.7이면 17,000원 사이즈예요. 9번 한 개당 만 원짜리 5개 묶어서 5만 원인데요. 얘네들도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0번 만 원짜리 마지막 순서입니다. 사이즈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8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뭐 기중 뭐 큰 것도 있어요. 예, 9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. 9에 8입니다. 생김새는 똑같고요. 자, 이 아이는 선물을 하나 넣어드리려고 합니다. 10번 한 개당 만 원짜리 7개 묶어서 7만 원인데요. 이 아이 입장이 하나 예, 떨어졌네요. 뭐 깨진 거는 아니고요. 이대로 구워졌어요. 이대로 구워졌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.
또 만원짜리예요.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고요. 그리고 삶아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1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,000원짜리입니다. 이 아이는 전이 조금 넓은데요. 예, 10 나오고요. 높이는 8.5 나옵니다. 이 아이는 9.5. 이 아이도 10 나옵니다. 깊이감이 좋으네요. 자, 11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인데요. 깔망 3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2번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,000원짜리입니다. 전은 9.7에 높이는 10 나옵니다. 전은 9.5에 높이는 9.4 나옵니다. 이 아이는 10 나오고요. 높이는 9.5 나옵니다. 보라색 꽃. 이 아이들은 잎사귀가 이렇게 받쳐져 있는 애 3개 묶었습니다. 분홍꽃. 주황꽃. 12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 51,000원인데요. 얘도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3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양에서 나온 진사분이고요. 17,000원짜리입니다. 저는 9.7에 높이는 9.5 나옵니다. 이 아이는 9.7에 높이는 9.9 나옵니다. 이 아이는 9.8에 높이는 9.5 나옵니다. 조금 크네요. 아, 진사라서 산뜻한 맛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열에 의해서 진사가 사라졌네요. 열이 너무 세면 이렇게 좀 열이 그 불이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진사가 좀 지워지기도 한다는 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. 자, 13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다음은 14번 이 아이도 한 개당 17,000원짜리입니다. 자, 저는 9.7에 높이는 9.8 나옵니다.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만 잴게요. 꽃은 보라, 빨강, 분홍 이렇게 옆모습의 꽃을 매칭했고요. 생김새는 이렇습니다. 아, 이뻐요. 이쁩니다. 자, 14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다음은 15번이고요. 이 아이도 한 개당 17,000원짜리입니다. 저는 10.5 나오고요. 높이는 10.5 나옵니다. 얘가 조금 높은 것 같죠? 높이가 10.5.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저는 10.5에 높이는 9.5 나오네요.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10.8에 높이는 8.7 나옵니다. 얘도 또 조금 작죠? 15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인데요. 얘도 깔망 3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6번이고요. 진사분 3개 묶었습니다. 이 아이는 22,000원이고요. 얘는 만원. 얘는 밀대분이에요. 2만원짜리. 22,000 사이즈는 11 나오고요. 높이는 10 나옵니다. 만원짜리. 만원짜리는 8.5에 높이는 8 나옵니다.
밀대부는 이렇습니다. 밀대부는 굉장히 멋있습니다. 예뻐요. 자, 7.5의 높이는 팔라오입니다. 아, 고급져요. 밀대부는 진짜 고급집니다.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는 게 뭔지 참 그런 것이 고급스럽습니다. 아, 참. 16번 22,000, 만, 2만 세 개 묶어서 52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립니다. 다음은 17번입니다. 아, 진사가 그렇게 없더니 옛날 박스에는 또 이렇게 진사가 들어있네요. 이 아이는 22,000원이고요. 나머지는 만원짜리 3개 묶었습니다. 22,000원짜리는 10.4에 높이는 9.5 나옵니다. 만원짜리는 똑같지만 그래도 8.7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만원짜리. 만원짜리 이렇게 3개 있고요. 그 다음 이 아이는 22,000원짜리입니다. 17번 22,000 하나와 만원짜리 3개 묶어서 52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립니다. 다음은 18번입니다. 이 아이는 24,000원이고요. 이렇게 3개는 만원짜리입니다. 자, 24,000원짜리는 전 12 나오고요. 높이는 10.5 나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가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요? 꽃이 너무 이쁜데. 이렇게. 또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던 아이. 이 아이. 이 아이도 또 하나밖에 없네요. 만원짜리고요. 8.8에 높이는 8.5 나옵니다.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이 아이 하나. 그리고 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저기 이렇게 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없어요. 네. 애초에 없이 구워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넣어 드릴 텐데요. 자, 18번 24,000원과 만원짜리 3개 묶게 되면 54,000원인데요. 이 아이 때문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9번입니다. 이 아이는 24,000, 22,000, 2만원인데요. 최근에 제가 밀대부는 안 가져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옛날 박스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. 이쁘네요. 역시 밀대부는 멋있어요. 네, 이 아이도 2만원짜리고요. 사이즈는 24,000원짜리는 13 나오고요. 높이는 9 나옵니다. 자, 22,000원짜리는 저는 10.3에 높이는 10.2 나옵니다. 밀대분 2만원짜리, 이 아이는 7.8에 높이는 9.5 나옵니다. 비슷한 꽃으로 묶었어요. 이쁘네요. 예, 네, 와, 이쁩니다. 나팔분. 역시 나팔분은 널찍하죠? 짱입니다. 19번 24,000, 22,000, 2만 묶어서 6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립니다.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20번이고요. 이 아이는 38,000, 이 아이는 28,000원입니다. 38,000원짜리 호리병 전 10 나오고요. 높이는 16 나옵니다. 이 아이는 28,000원에 단지 형태로 생겼습니다. 자, 저는 11.5에 높이는 13.5 나옵니다. 생김새는 이렇습니다. 단지처럼 생겼죠? 예쁘네요. 분위기가 같은 애, 보라색, 청록색 이렇게 묶었습니다. 38,000원. 호리병분은 참 예뻐요. 입고 주변은 또 손맛을 손으로 내주셨어요.
20번 38,000원과 28,000원 묶어서 6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깔망 넣어드립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돌분이 나와서 네, 돌분 보여드렸습니다. 양이 너무 작아서 아쉽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님 감사드립니다.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.